자, 올해 마지막 퀘스트인데 분명 내가 흰색 셔츠를 입었으니까 애들은 분명히 엄청 들어올 거야.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다, 이렇게. 내가 여기 써놨는데 이거 보고 머리에 이렇게 뭘 떠오르는 사람이 니네들은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세대는 이 글자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면 이런 가수야. 혹시 이 가수 알아? 모를 거야. 이 가수도 모르지. 이두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두 사람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수들, 노래 부르는 가수들한테는 전설로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이두 사람은 죽은 날이 같아. 11월 1일이야. 똑같은 날에 죽었어. 같은 날에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죽고 이 사람이 같은 날에 죽었지. 이 유재하라는 이 사람은 앨범을 딱 하나 냈거든.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어. 근데 이 유재하에 대해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아마 유재하가 2집, 3집, 4집을 냈으면 뭐 옛날 가수인데 이문세 뭐 이런 아저씨들 있잖아. 엄청났던 분인데 그분은 아예 없었을 거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 딱 1집 하나 딱 냈는데 그리고 죽었거든.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저 사람이 워낙 천재여서 이 사람을 기리는 그 가요제가 있어.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라고 있어. 그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나온 그 가수는 그냥 믿고 들어.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는 유희열이라고 알아? 유희열? 뭐 스윗 서로 알아? 뭐 엄청 뭐 되게 많아. 그런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근데 나중에 저 사람이 죽었을 당시에 그리고 1집에 숨겨 있었던 뭐 비밀 이런 거 이제 나도 나중에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진짜 로맨틱한 사람이야. 그딱 앨범 하나 내고 죽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저 사람이 그낸그 앨범에 그 앨범 뒤에 이 사람이 죽었을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있대. 그 앨범에 뒤에 세션을 했는데 뭐 하프인가 바이올린인가 한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딱단한 명의 여자를 사랑을 했고 그단한 명의 여자랑 만나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이런 과정을 그 앨범에 고스란히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레전드 앨범이 됐지. 이제 그런 사람이 유재하고 이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대단한 작곡가야. 한양대 음대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많은 곡을 이 사람한테 줬고, 이 사람은 뭐 이제 불세출의 엄청난 가수인데, 이 후배인 유재하를 대단히 사랑했대. 근데 이제 죽었을 때, 이 사람이 먼저 죽고 이 사람이 먼저 나중에 죽었는데, 같은 날 죽어서 되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랬었지. 선생님,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되게 감명 깊게 들었었거든. 노래 제목이 가리워진 길. 저 가리워진 길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유재하하고 김현식 말고도 아주 많은 사람이 노래를 했어. 명곡 중에 명곡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학생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걔네들한테 아직 보여지지 않은 그 미래가 애들한테도, 너희들한테도 그 가리워진 길이 좀 답답하고 저 언제 나타나나. 그리고 저걸 좀 시원하게 내갈 길을 가고 싶은데. 나도 20대 때 이제 10대 후반 때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었지. 그리고 나서 내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선생님 영어과를 들어갔잖아. 선생님 영어과에는 통번역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영어를 어학으로 전공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문학으로 전공하는 쪽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문학 수업을 잠깐 들었을 때 영국 시하고 미국 시를 막 우리가 배우거든. 근데 그 미국 시 중에서 유재하가 아까 했었던 이 가리워진 길 이거지? 이거랑 정말 유사한 미국 시가 있어. 이게 시인이거든, 로버트 프로스트.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시의 제목이지. 이거 해석을 하면 가제하는 길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유재하가 뭐 카피했다 이건 전혀 아니야. 노래는 완전 다른데, 근데 생각이 같아. 이 시의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내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네. 그중에 나는 한쪽을 선택해서 갔고. 내가 가지하는 길에 대한 어떤 그런 시의 감성 뭐 이런 걸쓴 거지. 그래서 대학교 때 이걸 보면서 대단히 위대한 미국 시인이거든. 그걸 보면서 야, 유재하의 능력이
저 정도였구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이제 2025 대수능을 위해서 올해 캐스트를 많이 했는데 이걸 이제 왜 결국 하게 되냐면 이 얘기를 선택하게 됐냐면 선생님 초등학교 때 선생님 여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 초등학교 때 이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나는 남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피아노 학원에 안 보냈어. 난 사실 좀 가고 싶었거든. 근데 여동생은 여자니까 피아노 학원을 보냈지. 뭐그 당시에는 그랬어. 남자는 피아노 학원 잘안 보냈어. 근데 나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 여동생은 거실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 갔다 오면 피아노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있잖아. 뭐 그런 걸 집에서 피아노를 이렇게 막 연습하더라고. 근데 공부하다 그걸 듣게 되잖아, 내가. 그러다가 저녁에 저녁 먹고 낮에 계속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 아빠 안방에서 텔레비전 보는데 거실에 있는 피아노 있는 데 가서 내가 그 소리를 막 흉내냈다. 흉내내게 내지더라고. 막 이게 소리가 안 배웠는데 그걸 며칠 내가 흉내내고 계속 쳤어. 며칠 지나고 나서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야, 너 피아노 한번 해볼래? 동생보다는 네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랬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 전공하는 애들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건 재능 따위가 아니라 그냥 흉내내는 그 정도인데 하지만 나는 피아노가 어렸을 때 로버트 프로스트가 한 로즈 낫 테이큰 그거나 유지아의 노래처럼 가지 않은 길처럼 막 느껴졌어. 근데 거기에서 나 이제 공부를 선택한 거지. 공부 선택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리고 내가 수업에서 캐스트에서 농구에 썼던 얘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건 건너뛰고 이제 이거 좀 이따 내가 이제 설좀 보여줄 건데 이게 나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 이게 고등학교 우리 고3 졸업반인데 이게 나거든. 우리 반에서 키큰 애들 중에서 내가 이제 월등히 크지. 이제 얼굴 상을 봐도 이게 알수 있는데 요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고등학교 때 학교 체육 선생님이 진짜 제일 부러운 직업인 것 같았어. 우리 때는 체육 선생님이 그냥 농구공, 축구공이랑 확 던져주고 끝나고 반장이 걷어와 한 다음에 체육 선생님은 체육실에 들어와서 그냥 잡지나 보고 라면만 먹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 우리 체육 선생님. 그래서 내가 저게 진짜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지금 이제 뭐 인상이나 내가 많은 캐스트에서 얘기했으니까 알 텐데. 그러다가 어느 날인데 체육 시간인데 체육 선생님이 체육 수업을 하겠다는 거야. 아,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 원래 체육 시간엔 그냥 농구하고 축구하고 노는 건데 갑자기 무슨 수업을 해. 약간 불편했는데 체육 선생님 옆에 이상한 아저씨가 있는 거야. 나처럼 뚱뚱한, 엄청 큰 뚱뚱한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 아저씨를 옆에 두고 체육 선생님이 그날 우리는 씨름을 하겠다는 거야. 학교의 모래 사장에 가서 뭐 씨름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때 뭐 선생님이 힘이 하도 세니까 여기 이제 내 친구들 사진 보여줬는데 내가 막 이렇게 나랑 키 비슷한 애들이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씨름 배워서 내가 막 이기고 막 이랬는데 밑에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지. 조그만 애들은 막 던졌어. 막 던지니까 친구들이 재밌다고 재영아 더 던져줘 막 이랬어. 막 재밌다고 야, 더 멀리 그런 말이야. 이랬어. 그렇게 재밌게 막 보내고 그랬는데 그 체육 시간 끝나고 나니까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 아저씨가 대학교 씨름부 감독 아저씨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너 씨름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그때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어. 여기서 내가 네라고 하면 나는 내 인생이 강호동이나 뭐 그런 사람처럼 씨름하는 걸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야. 이랬지. 살짝 고민했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했지.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대학교 씨름으로 가자고 영입 제의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가. 내가 봐도 넌 그게 더 맞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실제로 가지는 않았지. 왜안 갔냐면 옷을 다 벗고 막 이러는 게좀 그랬었어. 어쨌든 지금 선생님은 너희들하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런 예를 들어줬던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장에 앉아있는 애들이나 영상으로 보는 애들이나 다 아주 많은 어떤 그 인생의 선택들이 있었을 거야. 지금 이 순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미국에 갔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너 한국으로 돌아갈래? 미국으로 갈래? 미국에 그냥 있을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뭐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기 앉아있는 애도 있을 거고
뭐 아까 얘기한 피아노처럼 나는 피아노를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공부로 돌리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선택과 선택들을 다 이제 그 결과물이 이제 2주 앞에 이제 이 영상이 나가면은 수능 일주일 전일 텐데 수능 일주일 전에 본인의 선택의 결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책상에 앉아 있는 거고 일주일 뒤에 이제 수능을 보는 거지. 그지? 네, 자. 고등학교 때내 사진. 네, 이게 이제 이유철감. 자,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야. 저 라스트 댄스라는 게 있어. 혹시 니네 넷플릭스라는 거 알아? 넷플릭스? 알지? 넷플릭스 니네 혹시 그거 알아?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땅 하면 빨간색 N자가 하면서 두둥 하는 그 넷플릭스 말이야. 여기서 두둥이 중요하다. 다시 뭐가 중요하다고? 두둥 이게 중요해. 라스트 댄스는 그 넷플릭스에 있었던 어떤 프로그램 이름이야. 마이클 조던이라는 불세출의 농구 선수가 자기가 은퇴를 딱 1년 앞두고 마지막 시즌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라스트 댄스야. 너희들한테 라스트 댄스가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하면서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하고 이제 올해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라스트 댄스 이제 얘기해 볼게. 아, 이걸 좀 너희들 먼저 읽었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나온 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에서 우리 때는 한 학년에 15반이었거든? 그리고 한 반에 60명씩 있었어. 그래서 한 학년이 한 900명 정도 됐는데, 남자 고등학교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한 800명, 900명씩 있어. 한 2천 몇 명이고, 선생님들도 다 남자야. 그리고 여자 선생님은 딱 둘밖에 없었어. 그 여자 선생님 두 명은 전교생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 근데 왜,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남자 선생님들끼리 담임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냥 공부 잘하는 고3인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선생님은 3학년 때 15반이었는데, 옆에 14반, 우리 담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고, 14반 담임 선생님은 국사 선생님인데, 14반 담임 선생님하고 15반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갑자기 자기네끼리, 얘기를 했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4반하고 15반하고 농구 시합을 한번 하기로. 그래서 이기면 뭐 사주고, 지면 뭐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14반, 15반 농구 시합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반 애들은 전부 다날 떠올렸을 거야. 왜냐면, 아, 쟤는 농구 선출이고, 재영이는 힘도 세고, 씨름하면 다 우리 다 던져주, 재밌게 던져주고,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14반에는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그 체대를 전공하는 애들 있지. 선생님은 중학교 때 농구를 그만둬서 이제 체중이 막 불어서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간 상태였는데, 그 14반에는 체육을 전공을 하는 애들 있잖아. 계속 운동을 해온 애들. 근데 뭐 걔네들은 그래도 그냥 체육 전공한 애들이고 나는 선출이니까. 농구 시합 날짜가 잡혔어. 난 친구들한테 얘기했었지. 아, 내가 이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어. 뭐 당연히 걔네들을 이길 거라는 거는 내가, 당연히 알고 있었어. 그 너희들도 혹시 여자애들은 잘 모를 텐데, 남자애들 축구할 때, 그왜 선출 한명 끼면은 최대 애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 선출 한 명이 그냥 끝장내거든. 그 농구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했는데 사실 선생님은 마음에 대단히 불안한 게 있었어. 되게 불안한 게. 불안한 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는데 선생님이 농구를 그만둔 이유가 오른쪽 발목에 연골이 없거든.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무릎 연골이랑 발목 연골 중에서 그 연골이 다쳐서 많이 은퇴를 하는데 선생님은 오른쪽 발목 연골이 심하게 갈아 없어져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고등학교 때 찍으면 아주 연골이 얇게 있어. 아주 얇았어.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왼발목은 괜찮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다시 한번 위아래로 뛰는 농구 같은 거를 하면, 그렇게 오른발목 한 번이라도 쓰면, 너는 걷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연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뼈하고 뼈를 붙여버리는 수술을 해서, 네가 발목을 거동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어야지 되는. 그래서 오른발목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 나는 근데 친구들한테,
저 옆반 애들을, 그 옆반에도 내 친구 많고 친한 친구들 많지만 그래도 반하고 반 대항이니까 이기고 싶잖아. 친구들한테 나를 입증해 보이고 싶잖아. 이 공포가 엄청났어. 그리고 두 번째는 농구를 그만둔 지한 3, 4년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공포는 내가 제대로 볼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점프를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다시 뛸수 있을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잘 컸어. 보통 남자들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인생이 망쳐지거든. 가오충들이라서 쪽팔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그 생각했었지. 이세 가지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누군지를 입증하고 싶었지. 그리고 다시 한번 옛날에 농구하던 시절처럼 높게 날아오르고 싶었어. 한편의 공포는 너무 무시했지만. 근데 시합 당일날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합이잖아? 내일이 이제 반대항 농구 시합이면 의사 선생님이 절대 뛰지 말라고 한 농구 시합인데, 내일이 시합이면 반드시 농구 선수로서 챙겨야 되는 건 뭐냐면 농구화야. 농구화는 다른 신발하고 다른 거 알아? 농구화는 발목을 잡아줘. 발목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모든 농구 선수들은 그 발목에 대한 부상 때문에 농구화는 발목이 있어. 그게 내일 농구 시합이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내일 농구화 챙겨야 돼, 챙겨야 돼, 이 생각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안 챙겨 가져온 거지. 발목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한데 농구화를 안 챙긴 거야. 근데 쪽팔리면 안 되잖아. 아까 내가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프로그램 딱 치면 N자 나오면서 두둥 이러잖아. 시합이 딱 시작이 되자마자 그 넷플릭스의 그것처럼 내가 공부하던 학생에서 옛날에 전투형 선수로 몸이 확 바뀌는 걸 느꼈어. 두둥 이러고. 뛰기 시작하는데 오른쪽 발목이 아픈 게안 느껴져. 분명히 아파야 되거든. 평상시에도 이렇게 걸을 때 아플 때가 많았는데 농구화를 신지도 않았는데도 몸에 아드레날린이 완전히 있는 상태라서 감각이 무뎌졌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기를 내가 이겼지. 이기고 나서 니네 이 단어 알아요? 사자후가 뭐냐면 사자가 다른 동물들한테 소리를 확 지르는 거야.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게 사자후인데 확 지르면 그 기세에 그 동물들이 다 쫄아. 그 이제 사자후인데 농구 경기 이기고 나가지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게 아니라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몇 가지 공포를 이기고 경기에서 이겼고 내가 입증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옆반에 최대 준비하던 걔네들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내 공포를 이겼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기고 나서 막 이렇게 소리 질렀어.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며칠 들떠 있었는데 이게 내 친구가 그때 했었던 소리야. 경기 끝나고 나서도 얘기했었지. 내 친구가 한 소리야? 아, 왜 지랄이야? 내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아까 그 사진 속에 그 친구들은, 이우철 감독을 포함한 그 친구들은, 네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아서 병신아. 이제 공부하자. 이러더라고. 나는 나 혼자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나 스스로 되게 부담스럽게 내 앞에 가리워진 길을 갑갑해하고 있었지만, 내 주변의 친구들은 냉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당연히 너가 이길 수 알고 있었어. 너는 그렇게 생각했냐? 나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보더라고. 그때 평생 친구들이 생긴 거고, 이런 얘기는 바로 이제 내가 니네들한테 하려고 하는 거야. 올 수능 날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다닌 애들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썼던 그 모든 사교육비 엄청날 거 아니야.
꽃을 피워야 되고 너희들이 진짜 그날이 라스트 댄스를 쳐야 되는 날이야. 그날 니네가 이제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입증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방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이런 문제점 있고 저런 문제점 있고 이러니까 되게 불안해 할수 있겠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서 너희들은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단점만 좀 생각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겠지만 시험장 가서 뚜껑 딱 열리면 니네가 어떻게 할지 몰라. 실전 딱 들어가면 두둥 하면서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 파워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하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미리 써놨는데 니네가 시험 잘 치고 오면 선생님 고등학교 때내 친구들처럼 여러분의 승전보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잘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잘 돼. 알았지? 그리고 이제 수능 치르고 나면 그 이제 인생을 이렇게 쫙 봤을 때 니네가 나중에 이제 70, 80이 됐을 때 만약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20대의 그 찬란한 시기를 가고 싶어 하거든. 그때가 제일 황금기잖아. 수능 잘 치르고 나면 찬란한 20대가 이제 너희들 기다리는 거야. 선생님이 20대 살아봤고 너희들 부모님도 살아봤는데 20대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신나고 짜릿하고 인생 최고의 시기가 20대야. 그게 내년에 이제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번 시험만 잘 쳐봐. 잘 보게 될 거니까. 세상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올해 캐스트를 찍고 강의를 해도 매번 이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막 선생님한테 응원하고, 내가 학생 응원해야 되는데 지네들이 날 응원해. 그리고 막 캐스트에 댓글 남겨주고, Q&A 비밀 그래. 막 이렇게 애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런 거 해주면서 되게 고맙고 아주 행복했어, 진짜. 진심이야. 진심이고, 학원 강사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학원 강사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 그 할아버지 선배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학원 강사가 갖고 있어야 될 최고의 덕목은 애들한테 정 주지 마라. 그래. 왜냐면, 수능 끝나면 애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내가 정 주고 나면 마치 어떤 사람을 되게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확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 확 떠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져서 수능 끝나고 나서 되게 힘들대 11월이. 아까 김현식이 11월에 죽었다고 그랬지? 유재하도 11월에 죽었다고 그랬지? 내가 옛날에 했었던 캐스트에서 그룹 퀸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룹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죽은 것도 11월이었어. 김광석이라는 가수 알아? 옛날 가수인데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죽었다고 내가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엄마 이러는 거야. 야야야 재영아 네가 좋아하는 김광석 죽었댄다 이러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뉴스를 키면서 나의 혼잣말로 했었던 게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을 리가 없어. 지금 1월인데? 김광석은 11월에 죽어도 11월에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했어. 왜냐면 11월에 천재 가수들 하도 죽으니까 만약 김광석이 죽으면 11월 아니야? 이랬었지. 김광석은 1월 6일 날 죽었지. 근데 그 천재 가수들이 내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 천재 가수들이 다 11월에 많이 죽었는데 내가 사랑했던 학생들하고 헤어지는 것도 항상 11월이야. 어쨌든 너희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이제 정말 이거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싶고, 고맙다라는 얘기하고 싶어. 마지막 이제 얘네들한테 전달하는 이제 아듀라는 말로 이제 영상을 끝낼 건데, 저 아듀를 구글에서 치면 이게 검색은 깊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아듀라는 걸 글자를 치면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사람한테 하는 말 이렇게 늘 내가 단어 찾으면 첫 번째 단어 뜻만 찾으려 했어. 두 번째, 세 번째 다 보라고 그랬잖아. 아듀라는 말에는 뭐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마지막에 신의 옆에서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 그때 다시 만나라는 뜻이야. 아주 한마디로 서로 최정상에 올라서 나중에 좀 다시 만나자. 이런 뜻의 이제 안녕이란 아듀로 올해 캐스트 끝 하겠습니다.